첫 번째는 이제 실적 테마에서 볼 수가 있는데 1등 OLED 섹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근데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OLED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뭘 보면은 좋을까요? 예.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끌고 갈 수 있는 쪽보다도 기술적 반등으로 하방에서 나오는 시그널 자체가 오늘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OLED 쪽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OLED 쪽에 한 2개월,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머리를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선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선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죠. 소형 OLED 증착 장비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이 8.6세대 OLED 투자 사이클이 곧 시작이 되죠. 대부분이 VR, AR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업체를 통해 가지고 또 수주 받은 내역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뿐만 내년 상반기까지 자 이 실적이 많이 좀 따라올 것 같습니다. 올해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148억인데 2021년도에 71억이 마이너스 71억입니다. 2022년도에 44억 그리고 2023년도에 마이너스 40억에 올해 148억이 되 보니까 자 무엇보다도 턴 어라운드가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 3분기는 약간 적자에다가 오히려 더 4분기에 지금 물량 받았는 거 한 3개 정도가 좀 나간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선이 시스템이 이제는 선 반영이 이제 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선이 시스템은 이제 분할 접근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덕산 레오록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OLED 소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죠. 자 올해 고객사 아이폰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에 따라 가지고 동사 실적이 우라는 우려가 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반기 들면서 아이폰 16의 뿐만 아니라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신제품 출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상반기는 별로 좋지는 않았죠. 실적 보시게 되면 자 1분기는 102억, 2분기는 100억, 그리고 3분기는 전분기 대비 36% 성장하는 자 이 137억.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가 470억,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이제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많이 눌려 있다가 머리를 한 차례 든 걸 가지고 이제 머리 든다 올라간다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뭐든지 눌려 있다가 이제 머리를 드는 20일선 돌파는 항상 다시 한 번 더 이동 평균선이 60일선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60일선 돌파하고 안착 만들어 주면서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비중을 실어야 될 자리고 현재는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OLED 오늘 섹터에 잡혔는데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관련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아무래도 바이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대안주도 이쪽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잡히는 게 HLB 생명과학이 12% 급등하고 있고 HLB도 6% 상승하면서 에코프로를 제치고 시가총액 코스닥입니다. 3위에 올라간 흐름들도 잡히거든요. 역시 제약바이오 힘이 셉니다. 아주 세죠. 뭘 봐야 될까요? 자, 그만큼 개인들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들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연일 배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뚜기도 한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과 함께 제약바이오 쪽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전강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종목을 발굴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종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제약바이오의 바이오를 클릭하게 되면 오늘 자 무엇보다도 HLB 가족의 HLB 본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며칠 전부터 우리 이제 이 마켓내에서 3부를 통해 가지고 상담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 종목 HLB인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오고 있고 34만 주의 기간보다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배팅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정도로 배팅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실렸다는 것은 다음 주에 흐름을 한 번 더 만들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FDA 승인 재도전을 통해 가지고 빠르면 11월 달에 발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 9, 10
거의 한 뭐 석 달, 두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대감이 9월 달 초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HLB는 제약바이오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수익 관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낮거나 아니면 좀 장중에 트레이딩이 좀 힘드신 분들은 자, 단기성 매매도 또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삼천당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상존하 가지고 자, 얼마 전이었죠. 6월 달부터 7월까지 급등이 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고 이제는 이 20일선에 이 골드크로스를 만들기 위한 저가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20일선이 우리 머리에 맞대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3.5%입니다. 종가 기준에서 3.5에서 4% 정도만 나오게 되면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분할로 들어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의 바디가 나오게 되면 20일선 부딪혀 있죠.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출발 자리가 20일선 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보다도 상방으로 시그널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에서 꼭 메모해 놓으세요. 3.5% 이상이 넘었을 때 따라가자. 그리고 분할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소량으로 따라간 다음에 월요일장에 밀리지 않고 단봉으로 멈춰 있을 때 두 번째 따라가고 60일선 위에서 한번 끊어주고 종가 기준으로 뚫어줬을 때 정타로 들어가자라는 말씀과 함께 삼천당 제약,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2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테마를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은 조선 섹터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사 최초로 네. 이건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거기에서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예. 예, 전반적으로 예. 낙수 효과가 이제 나타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 통해가지고 정말 많이 좀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MRO 조선. 자, MRO 예. 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조선 업체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모멘텀 다시 말해서 이 조선 해군 MRO 사업의 진심인 회사가 그 하나오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업종 상위에 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이 바로 뜹니다. 자, 그러면 하나오션을 보게 되면 왼쪽 하단에 보시 여러분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렵게 종목을 발굴할 때 막 뉴스 찾고 네이버 찾고 종목 토론실 가서 좋냐나 보지 마십시오. 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에 보시게 되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하고 있는지 앞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초의 미 항군 해군 함정 장비 수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MRO 사업을 진출을 했고 그 포문을 먼저 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조선 건조 능력이라든지 MRO의 실증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좀 송장 같은 그런 기분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의 손 벌릴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일 빨리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이 자 오늘 하나오션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오션이고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배열 초입으로 이제 잡혔습니다. 자 종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4,000원 지금 뛰어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연일 좀 하락을 좀 많이 좀 보였습니다. 다른 이 HD 한국조선이라든지 HD의 조선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이 이제 10일선, 20일선에서 조정을 받고 40일선 조정 받는데 자, 삼성중공은 이번에는 한 60일선 제일 많이 좀 빠지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는데 60일선에서 지금 현재 눌림목이 캔들 5개가 나온다는 것은 가격 메리트가 이제 왔다는 것이고 그 가격대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고 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하반기에 FLNG 신조선 시장에 명실상부한 세계 1위입니다. 하반기에 두 척 아니면 한 척, 최소 한 척만 수주한데도 한 척당 기본 2조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이 3,000톤급이라든지 다른 이 탱크를 뭐 5개, 6개 하는 것보다도 삼성중공업이 한 개가 알토란 같은 수주가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60일선에서는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오션이 가장 강해요. 6.7% 강세, 그리고 세진중공업 3.9, 삼성중공업이 2%, HD 현대미포 1%. 시가 대비 상승 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